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각도기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사실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큰 뭐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만큼은 아닌데 제가 또 신생아가 집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혼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제가 혼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대에 상당히 좀 못 미치는 이런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IT, 조선, 뭐 수출 잘 됐던 뭐 음식료나 전력기기 쪽 섹터가 특히 그랬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조금 인기 없었던 섹터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2차전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LG엔솔이 특히 선별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많이 뒷받침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코스피는 사실 전혀 변동이 크게 없었고 LG엔솔이 많은 기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아마 오늘도 낙폭이 좀 더 크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연이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연초 대비 뭐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그 정도 수준인데 코스닥은 10% 넘게 지금 빠진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뭐 밸류업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저 PBR주로 대표되는 전기 가스 업종, 여기서도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쪽으로 좀 상승이 좀 돋보였고요. 지역난방공사는 PBR이 0.2배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조금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 밸류업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4분기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예고하는 공시론을 내면서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잭슨홀미팅 이후에 잭슨홀미팅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기정사실화 됐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가겠구나라는 확신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조금 약세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원화가 강세로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화 강세 기대감에 그동안 원화 약세 때 수출주가 굉장히 강했었고 수출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섹터에서 오늘은 조금 하락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료, 전력기기가 좀 대표적이고 화장품도 상당히 수출이 좋았었죠. 근데 이제 음식료는 오전장의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오후 들어서 조금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크게 빠졌다가도 많이 낙폭을 했습니다. 특히 라면 업체들이 좀 그랬었던 것 같고 오늘 잭슨홀미팅 때 보면은 파월 의장이 정책 조정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2%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좀 커졌고 노동시장에 추가 냉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금리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50BP 인하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업종 이어가보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형성되면서 원화 강세일 때 혜택을 보는 항공주들이 오늘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진에어,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런 운수 창고 업종에 속해 있는 항공주들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LCC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유, 리스료 이런 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용인데 보통 외화로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되면 비용 부담이 조금 낮아져서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섹터, 증권 섹터. 증권 섹터는 사실 밸류업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은행주에 비해서는 좀 늦게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키움증권이 사실 가장 기업가치 재고에는 열심히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뭐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의류정밀,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조선주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주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수주와 이제 신조선가 상승에 힘입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원화 강세의 기대감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전력기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미국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도 현대일렉트릭은 좀 하락하는 모습에 상당히 좀 전력기기 섹터 전반에 좀 약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했고요.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기타, HBM 관련주들도 오늘 좀 크게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주말간에 일요일 날 사실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의 이제 뭐 선제 타격 소식에 시장에 혹시 영향을 또 미칠까 하고 우려를 했지만 이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WTI 움직임만 보면 73불대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네, 오늘은 한 75불대 정도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뭐 소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그리 큰 우려를 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전투기 100여 대로 로켓 발사대를 뭐 선제 타격했다 하고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조금 무마됐던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도 뭐 유엔 같은 경우에도 확전 방지를 위해서 뭐 추가 행동을 자제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여기서 조금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크게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뭐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긴,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실 IT 섹터 위주로 크게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원인을 찾아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 때문에 조금 선매도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이 우려가 되면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는데 금요일 날 엔비디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되자마자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주들을 떼었다는 게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가 아마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가장 이번 주에 큰 변수이지 않을까. 심지어 이제 잭슨홀 미팅 때보다 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전후의 주가 흐름을 더 주시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각 기관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쭉 훑어보면요. 전반적으로는 막 긍정적으로 뭐 컨센서스는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조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지난 5개 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 상회한 실적을 보여왔지만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그 수준은 점차 축소되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물론 소폭 상회할 것이나 3분기 가이던스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또는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더라도 3분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못 미치게 발표를 했었을 때 상당한 급락을 야기했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예측대로라면 주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컨센서스 부담이 존재해서 9월 전망은 보수적 견해를 유지한다라고 보수적 견해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원래 반도체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280억 달러인데 현재 컨센서스는 287억 달러다. 그리고 최근 매출 추정치는 300억 달러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300달러가 안 나오면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실적 가이던스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280억 달러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을 훨씬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300억 달러가 안 나오면 시장은 조금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수적 의견을 마찬가지로 제시를 했고요. LS증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주가 상승을 촉발하던 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정을 보류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특히 세 가지 이유를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잭슨홀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나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는 성장할 만한 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숫자상으로 성장성이 많이 보였던 엔비디아나 AI 관련 주들로 수급이 확 쏠렸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서 소외된 업종으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될 테니 엔비디아로의 지나친 쏠림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2분기 실적 때 S&P 500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컨센을 넘어섰지만 마이크론처럼 시장 기대치가 높아서 실적 발표 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인 기업들이 다수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 12개월 포워드 PR이 39배까지 오르면서 22년 이후 평균을 상회했다. 실적이 무언가를 더 보여줘야 하는데 당장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가 불확실하다. 실적 확인 후에 대응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일부러 보수적인 의견만 이야기하는 건한건 아니고요. 제가 엔비디아 관련 코멘트에서 쭉 보는 거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금 모호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 빼고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해 준 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건데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전입니다.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실적의 관건은 지금처럼 양질의 이익이 지속될지 여부이다. 블랙웰 양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실제로 블랙웰 양산이 지연되더라도 이 컨센서스가 유의미하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이다. 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어닝 시즌 이후로 AI 투자 계획들은 빅테크들이 다 상향 조정을 해왔고 블랙웰 대기 수요가 다른 경쟁사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번 실적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엔비디아는 거대한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뭐 정리하자면 뭐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 엔비디아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 엔비디아 뭐 실적이나 이제 3분기 가이던스 그게 뭐 컨센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조금 미달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초과할지 컨센을 초과할지 미달할지 여부를 좀 미리 예상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맞추더라도 이게 실력일까 운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또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제 이번에 AI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컨센을 만약에 하회하면 이제 AI 관련된 사이클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컨센 미달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그게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증권 의견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모든 이 사이클들을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트레드를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날 이제 한국장이 아마 반영이 될 텐데 그 엔비디아 실적이 우려돼서 선 매도하는 수급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오늘 증권사들 이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은 대부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일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실적 발표 전에 그냥 불확실하니까 미리 그냥 비중 줄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매도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걸 만약에 고려해서 그 전에 나는 선매도 하겠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다 비중을 다 줄이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고요. 굳이 뭐 수요일에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수요일에 줄일 사람들은 월요일에 다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 상장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키옥시아가 이제 세계 3위의 낸드 업체인데요. 올해 10월 달에 상장을 목표로 도쿄 거래소에 IPO 신청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2018년 도시바에서 분사가 된 업체고 하이닉스도 지분을 갖고 있죠.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베인 캐피탈이 56%인데 이 안에 하이닉스 지분이 19%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바가 41%, 호야가 3% 지분을 갖고 있는 랜드 업체인데요. 하이닉스가 19%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이외에 15%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한다면 최대 34%까지 확대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34%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도쿄거래소에서 상장을 한다면 그 상장된 시총에서 지분율만큼 지분가치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좀 맞춰서 최대 수혜다.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상장의 최대 수혜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키옥시아의 예상 시총은 약 14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34%의 지분 가치는 4.7조 원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뭐 큰 돈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초기 투자금도 회수가 가능하고요. 지속 보유한다면 낸드 시장에서 아마 하이닉스의 이 낸드 시장 점유율 22%에 키옥시아의 점유율 12% 합쳐서 34%로 삼성전자의 점유율 37%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과점 구조가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상장 후에 지분을 매각하든 매각하지 않든 하이닉스가 수혜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밸류업 종목들은 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신한주주는 2006년 고점을 아직 못 넘은 것 같고 2007년 고점을 못 넘은 것 같고요. 다른 뭐 하나, 뭐 K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넘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마 밸류업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IT가 오르면 밸류업 종목이 떨어지고 IT가 떨어지면 밸류업이 좀 오르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모습들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밸류업 강세를 보일 때도 주주환원율이 좀 높을수록 상승률이 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은행, 증권, 보험 여러 섹터에서 목표 주주환원율을 뭐 3, 4년 후일지라도 50%까지 제시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이 뭐 30%도 안 되게 상당히 좀 평균적으로는 좀 낮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80%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지금 목표는 50%대까지 거론이 됐지만 뭐 60% 이상까지 도달하면 미국과의 이 멀티플 이 갭 차이를 빠르게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저 PBR 말씀드린 대로 지역난방공사,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게임스컴 2024 행사에서 수상을 좀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근데 수상 실패해서 실망감에 좀 주주들이 매도를 한 것 같고요. 행사에서 이제 붉은 사막을 공개했는데 두 개 부분 후보에는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실패했고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사 이전에 영상을 공개했을 때도 뭐 K세론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뭐 실제로 붉은 사막 공개한 이후에 수상 실패가 아닐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그냥 행사가 끝났으니까 세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론을 또 한번 두 차례나 맞게 되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수상이 흥행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실적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엔 아쉬운 결과다. 차기 신작 이벤트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코멘트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미국의 29일 날 목요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30일에는 미국의 PCE와 근원 PCE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즘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최근에 들어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케줄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했고 아마 내일도 어쩌면 수요일까지 이제 제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정리해서 두 명이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보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